네, 제가 바로 태어나고 자라던 집이 바로 이 집인데요. 바로 이 골목에서 아이들이 여기서 놀고 할 때 저는 같이 놀지 못하니까 담벽에 이렇게 의자를 놓고 노는 것을 구경하고 이렇게 하면서 자라던 바로 이 장소가 그렇습니다. 그 추운 날 창고 안에서 이웃에 방해되지 않게 해서 바이올린 연습을 한다거나 지금도 그 모습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. 여러분은 두 다리를 가지셨는데 세상에 못할 게 뭐 있겠느냐라는 말씀이 가장 제 기억 속에 많이 남아있고요. 저에게 장애가 있습니다.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제가 장애를 갖게 된 것을 긍정적으로 오히려 나에게 도움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이 캠페인은 지역의 동반자 한국서부발전과 함께합니다.